부산의 원 도심.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용두산 공원. 부산의 대표 명소 중 하나입니다. 백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만큼 품고 있는 이야기도 풀어낼 사연도 많은 곳인데요. 웃으세요. 하나, 둘.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없는 사람 없는 요즘 시대에도 꿋꿋이 용두산에 남아 기념사진을 찍는 사진사들. 그들은 오늘도 용두산 공원에 나와 할 일 없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부산 100여 년 역사를 함께 해온 용두산 공원. 벌써 40여 년째 이 용두산 공원으로 출근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이상훈 씨는 용두산 공원 1세대 사진사입니다. 우리 사진사 8명이 쓰는 공간입니다. 각자 전부 다 사물함이 다 있어요. 호 시절에는 30명 사진사가 함께 북적이던 공간. 수많은 사진사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 흔적만 남았습니다. 사진사들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이상훈 씨.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0여 년입니다. 73년도 11월 1일부터 여기 영업을 했습니다. 사진관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유원지로 나와서 고구려로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씨를 비롯해 용두산 공원에서 여전히 활동 중인 사진사는 모두 8명. 여기 있는 사진사들 중에서 내가 나이가 최고거리다. 직업을 바꾸려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하루 이틀 하다 보니 계속 이래 되는 길에. 평생 밥벌이가 돼준 일을 놓기가 섭섭해 다들 공원에 나오고는 있지만 사진 찍어달라 청해오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휴대전화에까지 카메라가 달린 시대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기가 쉽고 또 찍어놓은 사진이 잘 나오고 우리한테까지 손님이 오는 손님이 좀 적으니까 우리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죠? 별다른 계획 없고 이런 그런 하다 보니까 나이도 들고 또 있던 자리니까 용두산이 너무 좋고 용두산을 살아가니까. 손님이 없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면 손님을 찾아 나서야 하는 법. 사진 찍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먼저 그들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는 호의를 베풉니다. 당신한테 돈을 받지 않겠으니까 샷터를 한번 눌러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서비스로 눌러준다 합니다. 그런 하다 보면 손님들이 바로 아저씨 카메라 얼마 사진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서 한 장 찍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이 오케이. 통하는 것도 오케이. 극히 드뭅니다. 오케이. 오히려 거절의 답을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이럴 땐 참 민망해집니다. 이번에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가봅니다. 단체로 한번 찍어보실까요? 단체 사진.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념사진 찍는 건 단체 관광객뿐입니다. 저기 올라가는 거 바빠가지고 잘 안 찍어요. 잘 안 찍으시나 봐요. 그런데 혹시 가다 찍는 차가 있어요. 저런 데 와서 이제 저러다가지고. 이렇게 사진들을 안 찍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수입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또 찍는 날이 있어요. 드디어 손님을 만났습니다. 웃으세요.
하나, 둘, 됐습니다. 종일 허탕치고서야 겨우 셔터 한번 누를 기회를 얻은 용두산 공원 사진사들. 세월의 변화에 맞게 필름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고 찍은 사진도 즉석 인화기를 통해 그 자리에서 뽑아냅니다. 정말 잘 됐다. 손님도 만족한 표정입니다. 사진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어요. 너무나 잘 나왔어요. 누군가에게는 신기함으로, 누군가에게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남아있는 용두산 공원 사진사들. 그때 당시는 뭣도 모르고 관광지에 와서 촬영을 했는데 지금은 애들 키워놓고 이렇게 와서 찍으니까 좀 더 새로운 감회가 느껴지네요.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옛날 사진하고 내가 집에 가면 앨범에 보면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화질은 그때보다 좋을지는 몰라도 배경이라든지 감회는 오히려 40년 전에 그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데 이들 사진사는 언제부터 이곳에 자리하게 된 걸까요? 일제강점기 때까지 용두산 공원 자리에는 일본 신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 승계를 기념해 만든 공원이었죠. 해방 후 신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들어섰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세운 당시의 상징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승만의 아호를 따서 우남 공원으로 이름도 바뀌었죠. 4.19 혁명으로 이름을 되찾기까지 용두산 공원은 권력을 대변하는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용두산 공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산타워. 부산타워는 전국 최초 전망대로 준공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용두산 공원에 사진사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용두산에 공원이 생겼다 하니까 용두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따라서 사진으로 활동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도저히 행정적으로 인원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30명으로 아마 제한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지자체가 나서 몰려드는 사진사들을 제한했을 정도로 관광객도 기념사진 찍는 이도 많았던 용두산 공원. 그 좋았던 시절은 당시 찍었던 사진 몇 장과 사진사들의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비둘기 손에 한 세 마리씩 네 마리씩 손에 비둘기가 올라갈 때 그때 좋았죠. 그럼 손님들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고. 맞아. 요 시절이네. 그걸 딱 보니까. 비둘기 올라갈 때는 뒤에 줄 서 있었다. 서로 딱 비둘기 올리려고. 철진한 사진을 바꾸지 않는 것도 그 시절이 그리워서인지 모릅니다. 정작 본인들은 여기 용두산 공원에서 찍으신 사진이 있으세요? 와, 맞아. 이 우리들 어린 내 사진을 말이죠. 막 딱 부러지게 이 용두산 배경으로서 찍은 게 없는 기라요. 평생 다른 사람들 찍어주기 바빠 정작 자신들 사진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활짝 좀 웃으세요. 이제야 비로소 용두산 공원을 지켜온 자신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된 사진사들. 용두산을 특히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용두산이 있는 한 계속 나와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사진사들이 사라진 시대. 하지만 지금도 용두산 공원에 가면 사진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